신개념 IT 보라이어티 ICT 세상 지금 출발합니다. 박수. 아! 근데 지금 제가 온 이곳 공사판인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IT 프로그램인데 공사판은 뭐 흙을 IT로 푸나? 나 여기 왜 내 공간이야? 뭐야? 뭔 소리야? 맞지 이거 우와 나 조종해 보시다. 온다. 그렇구나. 오늘 이거죠. IC카. 오늘 ICT 세상 남자들의 로망, 남자들의 스포츠, 남자들의 심장을 뛰게 할 IC카와 IT의 만남. 오늘 함께하시죠. Let's go. 남자의 로망이 달린다. 무선 조종으로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린다. 거침없는 마력을 자랑. 진격의 IC카가 나타났다. 상상 그 이상 IC카와 IT가 만났다. 더욱 스마트해진 IC카 전격 공개. 어른들의 IT 로망, 남자의 심장이 뛴다. IC카 편 채널 고정. 자, 보기만 해도 그냥 심장이 지금 터질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아,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뭐 하는 곳입니까? 네, 이곳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전국 최대 규모의 RC카 전용 오프로드 경기장입니다. 이야, 너희 IT가 또 오프로드와 만났습니다. 네. 이야,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이 지금 다 RC카예요? 네, 다 그렇습니다. 그 RC카인데 여러 가지 종류들이 다 있고요. 예, 예. 크기별로, 이제 스케일별로, 그 다음에 구동 방식에 따라서 엔진, 오. 전동,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이야, 저 볼 때 그냥 장난감처럼 봤는데. 장난감이라니요. 아, 예. 이것은 엄연한 어떤 그런 심각한 취미입니다. 예. 하나의 취미고, 저희는 모터 스포츠라고 부르고 싶네요. 네. 아니, 장난감이라고 했더니 갑자기 눈빛들이 다들 저를 그냥 잡아먹으려고. 아, 이거는 감히 장난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아, 그러면요. 지금 여기에 있는 다양한 지금 RC카들이 있는데, 어떻게 네. 종류별로 좀 어떻게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이 차량을 네. 소개해드리면, 이 차량은 5분의 1 축소 모델 몬스터 트럭입니다. 그럼 이거는 용도가 어떻게 돼요? 바퀴가 크고 이제 차고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노면에 구애받지 않고 아무데서나 달릴 수 있는 그런 차량이죠. 아, 말 그대로 그러니까 비포장을 막? 괴물 같은 놈이죠. 아, 괴물 같은 놈. 네. 이거는요? 이 차량은 이제 같은 몬스터 차량인데 네. 스케일이 이제 8분의 1, 8분의 아, 1 차량. 8분의 1? 네. 아, 이게 좀 작네요. 네. 오, 무게가 그러니까 너무 무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도 않고 적당한 무게입니다. 아. 이 차량은 이제 네.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 온로드 아스팔트에서 달리는 온로드 차량입니다. 아, 이거는 연료를 써요 또? 네. 오, 이거는 이제 비포장 말고 아스팔트에서 포장 돌어요. 아, 질주 본능을 또 느끼라. 그렇습니다. 오, 이 부분이 이제 빨간 부분이 엔진이고요. 오, 여기 약간 흙이 붙어 있는 더러운 부분이 에어 필터입니다. 필터도 있어요? 네, 에어 필터가 있고 제가 지금 뚜껑을 여는 부분이 연료 통입니다. 오, 네, 이 엔진카의 연료는 네. 약간 실차하고 좀 다르게 알코올이 주성분이고요. 네. 이제 니트로메탄과 합성유를 섞어서 만든 전용 연료입니다. 아, 니트로. 그럼 흩뿌려진다는 얘기네요. 네, 폭발력이 강한 어떤 항공유하고 좀 비슷하죠. 오, 그럼 이거는 그 저기 전문용어로 마우라? 머플러라고 아, 이제 하는 거죠. 아, 머플러. 죄송합니다. 마우라는 이제. 예, 예. 아, 예. 그럼 이것도 엔진으로 가나요? 그 차는 이제 전동입니다. 아, 이건 전동으로? 네. 이야, 이거는 그럼 연료가 이거는? 연료가 없고요. 예. 배터리 자리가 이제 이 부분이고요. 아. 배터리가 지금 빠져있는 상태고. 네. 이 부분이 이제 모터고요. 여기가 전자변속기입니다. 차네? 똑같습니다. 이야, 대박이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터리로 가는 걸 즐겨 하십니까? 아니면 엔진으로 가는 IC카를 좀 즐겨 하십니까? 저는 이제 엔진카의 사운드가 좋기 때문에 네. 엔진카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아, 사운드가 좀 달라요? 네. 좀 빵 막 이런 소리 납니까? 네. 오. 하지만 전동차는 네. 또 조용한 매력이 있고 아. 네,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지요. 그러면 전부 다 이 IC카의 조종을 직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입니까? 저는 이제 직업을 하고 있고요. 아, 직업. 나머지 분들께서는 다 각자의 직업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혹시 분들이고. 하시는 일이 직장인. 아, 직장인, 회사원. 여기. 예, 저는 건설업으로. 아, 건설업. 아, 건설업 하시는데 예, 이제 취미 생활로. 예, 예. 정말 다양한 분들이 모이셨네요, 진짜로. 그러면 아, 이렇게 설명만 할 게 아니라 좀 운전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저희 조종기
잡아보시고요. 아, 이게 조종기구. 네네. 오오오오오오오. 이게 이제 방향이네요. 스티어링 휠이고요. 네. 이제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아, 왼쪽 오른쪽.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우와. 오호. 오. 이야, 소리 죽인다. 와, 차네. 똑같습니다. 이야, 아, 이 맛에 하시는 거네. 와, 아생맛처럼 막 폭발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건 감질만 나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제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르쳐 주십시오. 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렛츠 고! 렛츠 고! 장난감이 아니다. 점프는 기본, 스피드 탑재, 크기만 착을 뿐 일반 자동차 못지않은 성능을 자랑해 전용 선수권 대회까지 있다는 마력의 IT 스포츠 RC카. 그 매력 속으로 함께 빠져보자. 아, 지금 파워 막! 우와, 지금 날렸습니다. 우와, 우와, 이야, 이야. 자, 누가 과연 이길 것인가? 알시카의 파워를 실감했으니 이번엔 스피드를 경험할 차례. 그 레이싱 대결전이 펼쳐진다. 네, 드디어 서킷장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야생마 같은 알시카 제가 한번 조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킷에 좌우 먼저 확인하고. 오케이,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초보답지 않게 사마귀의 표범처럼 등장한 한현민의 알시카. 정말 처음 하는 거 맞으세요? 네. 오, 뭐야? 아, 뒤집어졌어. 역시 쉽지 않은 조종.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뜨거운 서킷에서 아이시카 레이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들의 스포츠 아이시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예! 말 그대로 험한 길을 달리기 위해 만든 오프로드 RC카. 과연 괴력의 스피디를 선보일 승자는? 될 것도 있는데 잠시만요. 잠깐만요. 아, 야, 지금 현재 선두로 치고 나가고 있는 선수가 누구죠? 저네요. 야, 막 날고 날랐습니다. 자. 일반 자동차로 느끼지 못하는 스피드와 컨트롤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RC카. 자신의 취향과 용도에 맞게 개조까지 가능하다. 아, 추월당했는데요. 자, 코스 이탈해서. 자, 이제 몇 군데는 그냥 눈치껏 코스 이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 진짜로 F1은 만들지 않을 만큼. 아, 저도 출발합니다. 자, 와, 아, 또 한참 전복 됐네요. 저는 아직 전복 안 됐어요. 자, 자, 뭐니 뭐니 해도 이게 안전운전이 제일입니다. 현재 세 대가 달리고 있고, 세 대가 전복! 아, 근데 진짜, 어우, 죽인다, 이거. 어머. 어이야! 어디 갔니? 안 돼! 아! 목소리 바뀌었습니다! 결국, 최종 1위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저 몬스터 차량인가요? 몬스터 차량의 우승!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나머지가 진짜 처절하게 다 뒤집어져 있고 자기만 비겁하게 무거운 차를 골라서 전혀 뒤집어. 올 전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제1의 RC카 레이싱 경연대회 1라운드는 올 전복입니다. 아, 야.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서울 구로구. 이곳에 간 이유는? 아, 여긴가 아니네. 여기에 또 특별한 RC카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아, 궁금한데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오! 입구부터 곳곳에 진열된 RC카. 언뜻 보기엔 평범하면서도 다양한 얼굴의 RC카. 한 곳에 모여있는데? 그때 갑자기 스마트폰을 꺼내는 직원. 아, 전화를 해야 됩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오는 RC카까지. 스마트폰 터치로 조정되는 신개념 RC카가 등장했다? 와! 네. 원볼, 리모볼! 그럼 제 얼굴 보이나요? 네?
야, 어머? 보이시죠? 야, 이 IC카드 블랙박스를 갖고 있네요. 네, 네? 맞습니다. 야. 지금 차 안에 보시면은 네. 카메라가 달려 있고 여기 안에 저희가 직접 개발한 저희 IoT 솔루션 보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미니 컴퓨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상을 받아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직접 조종도 하면서 이제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IC카를 네. 네. 그 본인의 핸드폰으로 그렇죠. 조종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저 앱만 다운 받으시면 다 조종 가능합니다. 아, 웹으로 다운 받아 가지고 네. 패드 보시죠. IT와 IC카가 만났다. 그 다음 주제는 어? 웬 투박한 안경? 오, 지금 보여 보여. 보이시나요? 예. 네. 우와. 설마 지금 IC카로 이걸 그럼 조정하는 거예요? 네. 아, 이게 움직이는 대로 같이 움직이네요. 아, 그럼요. 오. 여기서 보시면 카메라가 두 개가 달려 있어요. 네. 3D를 봐서 여기 핸드폰에 뿌려주면서 같이. 맞아요. 같이 3D를 보이게 됩니다. 네. 네. 이게 딱 아, 그러면 제 자신이 IC카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IT 기술의 지각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야, IT의 끝이 어딜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야, 고맙습니다. 이거 이제 네. 뭐 MC한테 선물하는 겁니까? 아, 저 그건 좀 저희 대표님하고 잠시 사기를 좀. 아유, 갑자기 힘이 네. 좀 들어갔어요. 아, 네. IC카에 내장된 자체 와이파이로 직접 스마트폰과 접속기에 조종하는 원리인 스마트 IC카.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노 터치! 누르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이는 기능도 있다고. 오, 플레이! 주행 기록을 저장한 다음 반복 모드를 플레이하면 RC카가 저장된 움직임 그대로 저절로 조정된다. 지금은 컨트롤러나 이렇게 보시면 하겠지만 나중엔 손 제스처라든지 심지어 뇌파까지도 지금 실제 가능할 정도가 와 있어요. 그래서 예. 추후에는 그런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그래서 재난 현장이라든지 그런 데서 훨씬 더 활용도가 좋고 좋은 기술들이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됩니다. 꼭 그런 미래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신개념 IT 버라이어티 ICT 세상 오늘은 RC카와 함께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ICT 세상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